안동 MBC 청소년 리포트. 오늘은 모둠북 활동으로 행복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있는 중학생들의 동아리 소식을 장지원 안동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광중 모둠북 동아리 학생들의 힘찬 북소리가 연습실 안을 가득 메웁니다. 때론 부드럽고 때론 힘차게 학생들의 손끝에서 북채가 춤을 춥니다. 열심히 북을 두드리다 보면 어느새 이마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남들의 눈총만 봤던 학생들이 북을 두드리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난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연습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북을 치면서 그 너무 즐거운 그런 느낌이 PC방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PC방도 이제 많이 줄이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둠북 동아리 세로토닌 드럼 클럽은 2007년 영광중학교 황재일 선생님이 문제 학생들을 데리고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160개 중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운동형의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대표로 나가서 그 리드하는 모습으로 변한 학생도 있고. 올해부터는 동산여중 학생들도 모둠북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 시간에 함께 모여 북을 두드리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난타를 처음 들었을 때 관심도 생겼고 시작하면 스트레스도 풀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친구 관계도 좋아졌고 자신감도 붙었고 집중력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북을 두드리는 것은 규칙적인 리듬 운동으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와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북을 두드리면서 더욱 즐겁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동 MBC 청소년 기자 장지원입니다.